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문손잡이를 만지지 않으려고 소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공중화장실 변기물을 발을 사용해서 내리느라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기도 하죠. 하지만 호텔방은 청결 그 자체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글쎄요, 그런 기대는 접는 게 좋겠어요. 호텔방 안의 물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럽습니다. 1번 헤어드라이기. 놀랍게도 미니 헤어드라이기는 방 전체에서 가장 세균이 많이 모여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우선 모든 사람이 만지죠. 그리고 샤워를 한 후에 발생하는 습기와 헤어드라이기에서 나오는 열 덕분에 온갖 세균의 번식지가 됩니다. 호텔 직원들은 화장실의 싱크대나 욕조처럼 눈에 띄는 것은 소독하겠지만 잘 보이지 않는 물건, 예를 들면 드라이기 같은 건 잘 청소하지 않습니다. ABC 방송사가 실시한 연구에서 9개 호텔 방에서 표본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헤어드라이기가 매번 항상 가장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못지않게 더러운 것으로 드러난 다음 물건들도 기억하세요. 2번 카펫. 여행자들은 도시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지하철, 공중화장실도요. 그 사람들이 호텔방에 돌아가면 모두 신발을 벗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상가상으로 호텔 카펫은 생각하는 것만큼 자주 물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청소 직원이 신속하게 진공청소기를 돌려서 눈에 보이는 먼지를 지우는 것 뿐이죠. 카펫 샴푸 서비스는 비싸기 때문에 호텔들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카펫을 자주 청소하지 않아요. 결국 바닥은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피부, 각질, 그리고 신발과 발에서 나온 박테리아로 가득합니다. 3번 전등 스위치. 방에서 사람들의 손이 가장 많이 닿는 것들 있죠? 특히 침대 옆에 있는 전등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침대 옆 테이블 위는 닦을 수 있지만 스위치는 쉽게 간과할 수 있죠. 휴스턴 대학교에서 호텔 객실의 오염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등 스위치는 매우 불결했습니다. 4번 욕실 싱크대. 물론 싱크대는 호텔 직원들이 열심히 닦으며 눈에 띄는 더러움을 제거하겠지만 제대로 소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4성급 호텔에서도 욕실 싱크대에서 CFU, 즉 평방 센티미터당 가장 많은 수의 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개인 위생용품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특히 칫솔이나 치아 교정기처럼 입에 들어가는 물건의 경우는 주의하세요. 5번 TV 리모컨. 집에서 리모컨을 몇 번이나 소독하시나요? 바로 그겁니다. 호텔 직원들이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서둘러 방을 청소하고 있다면 TV 리모컨을 제대로 닦을까요? 노련한 여행자라면 항상 소독용 물티슈를 챙기세요. 6번 유리 물컵. 언뜻 보기에는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음번에 호텔 방에 가거든 물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한밤중에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게 꺼려질걸요? 청소 담당 직원들의 카트에는 주방용 세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 유리컵은 뜨거운 물로 재빨리 헹궈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룩을 없애기 위해 샴푸나 심지어 가구 광택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7번 침대 커버. 긴 장거리 여행 후에 호텔방에 들어서면 그저 침대 위에 쓰러지고 싶은 심정이죠? 그렇다면 세균과 함께 침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리조나 대학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침대 커버가 호텔방에서 가장 더러운 11가지 물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갑자기 호텔에 가는 게 싫어지지 않나요? 8번 장식용 베개. 네, 침대 위에 있는 앙증맞은 장식 베개는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게 귀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그 장식 베개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그냥 던져버리죠. 피곤함에 지친 상태에서는 그냥 바닥으로 밀어내버릴 거고요. 머리카락과 무좀균으로 뒤덮인 바닥, 기억하시죠? 물론 조심스럽게 소파에 올려놓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9번 소파. 소파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소파는 투숙객들의 여행가방, 신발, 그리고 그 위로 던져지는 온갖 물건으로부터 세균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장식용 베개처럼 소파도 샴푸나 스팀 청소를 자주 받지 못합니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은 매일 15에서 30개의 방을 8시간 내에 청소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집 청소만 한번 하려고 해도 주말이 꼬박 걸려요. 10번 커튼. 커튼은 그렇게 자주 만지는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커튼을 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커튼을 닫는 것을 좋아하죠. 그것만으로도 세균이 쌓이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먼지와 머리카락은 방을 날아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일부 삼성급 호텔에서 커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먼지를 턴다고 합니다. 아, 커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11번 샤워 커튼. 습도가 높은 환경 덕분에 욕실은 세균과 곰팡이 번식의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네, 직원들은 욕조와 변기는 반드시 소독합니다. 하지만 겹겹이 접힌 샤워 커튼에는 세균이 숨을 공간이 많겠죠. 몇몇 삼성급 호텔도 샤워 커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청소합니다. 12번 전화기.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하거나 룸서비스를 주문하려면 먼저 항균 물티슈를 챙기는 게 좋을 거예요. 요즘엔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호텔 직원들은 객실 내 전화기를 잘 닦지 않습니다. 13번 커피 메이커. 식초를 사용해서 규칙적으로 세척하지 않으면 커피 메이커는 금방 역겨워질 수 있어요. 만약 느지막이 일어나서 호텔 아침 식사를 거르고 방에서 커피나 한잔 마시기로 했다면 세균이 가득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위험에 처합니다. 객실 내 커피 메이커는 식초로 세척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14번 책상. 호텔 객실의 책상은 소독하지 않고 그냥 닦기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면봉으로 문질러 채취한 표본에는 엄청난 수의 전염성 호흡기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여행객들이 감기와 독감에 자주 걸리는 건 당연한 일이네요. 15번 수도꼭지. 일부 호텔에서는 변기 청소에 사용한 도구들을 욕실 싱크대와 수도꼭지를 닦는 데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복통과 같은 여러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16번 수도물. 더러우니까 마시지 마세요. 수도는 시의 수도 공급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대도시일 경우 그렇죠. 이런 종류의 물은 납, 대장균, 그리고 염소가 들어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물병이나 정수기를 챙기는 게 좋을 거예요. 17번 얼음통. 제 말을 믿으세요. 얼음통은 얼음을 담는 데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욕실 싱크에 있는 바이러스 기억하시죠? 그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해보세요. 통은 제대로 세척도 안 됐는데 거기에 들어있던 얼음을 음료에 넣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얼음은 생략하세요. 18번 방 열쇠. 이 목록에 있는 다른 물건들은 만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방 열쇠를 만지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더러운 세균이 득실거리는 방에 들어가려면 그게 필요해요. 열쇠 자체도 소독이 필요하지만 절대 소독되지 않습니다. 방 열쇠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지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방 열쇠는 지폐만큼 더럽다고 합니다. 물티슈를 사용하세요. 19번 매트리스. 블랙라이트를 켜고 침 얼룩을 찾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요. 사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빈대가 득실거릴 수도 있어요. 빈대는 40가지가 넘는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로 옮깁니다. 또한 일단 호텔 방에서 집으로 옮게 되면 없애기가 힘들어요. 매트리스 말고도 박스 스프링과 헤드보드 뒤쪽에 혹시 빈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0번 공기 자체. 호텔 객실의 공기는 상당히 퀴퀴한 경향이 있어요. 비듬, 흰 곰팡이, 검은 곰팡이 같은 것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힘든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퀴퀴한 공기는 건강에 좋지 않은데 몸으로 자극 물질과 세균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걱정도 팔자라고 하셔도 좋아요. 전 그런 공기를 마시고 싶진 않아요. 호텔 방에 있는 물건도 만지고 싶지 않고요. 차라리 아예 집을 떠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엔 면역체계를 열심히 단련하면서 멋진 휴가를 즐기기 위해 대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재밌고 유익한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해서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